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끝에 12장 2절 3절에는 그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결국엔 자가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도 믿음을 돌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 몇이나 있을까? 이 시대는 진정한 신앙인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설교가 홍수가 되어가지고 마치 홍수난 중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듯이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먹을 설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목이 타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한국에는 천만 성도를 가리키는데 날이 갈수록 부패와 악은 더 심해지고 참 성도들은 없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온갖 부정부패 그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역사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배웠다면은 어찌 이렇게 성도들이 나쁜 일에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공의로운 종을 기다리는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이 증명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과 생명관만 건지리라 나주의 말이니라. 바로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들의 기도도 통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들 생명만 구원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믿음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다윗왕 옛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역사를 배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랐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장성하기까지는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국무총리라는 그 바쁜 공무의 와중 중에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 읽고 배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같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는 어릴 때 느부갓네살 왕을 시중 들기 위하여 잡혀갔습니다. 그는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자제분일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잡혀가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그것을 거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자기는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깨끗한 몸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작정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순진하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드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베푸시사 여러 이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무슨 꿈인지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온 나라의 박사들, 박수들, 점쟁이들
꿈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르면은 다 이제까지 사람을 속인 자들이다 해서 이제 이 나라의 모든 박사와 박수들, 무당들, 모든 점쟁이들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속인 자들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나라가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한이 점점 가까이 올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 박사들, 박수들, 모든 유명인들을 잡아들이는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하겠다고 가서 그는 그에게 아뢰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과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넉죽다리는 노시요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다. 이 신상에 대한 또한 그 해석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왕의 후배들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꿈을 해석하고 했는데 실제 그의 신분을 보면은 그야말로 철학이 이를 데 없습니다. 성경에는 황간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은 거의 십상팔구 황간이기 쉽습니다. 황간들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임금 옆에서 항상 구부리고 시중 들고 무슨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으로 시행해야 되고 자기의 삶은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점점 더 지혜 명철 더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만들어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오늘 같은 이와 본문과 같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 왕궁에 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 또 느부갓네살의 꿈과 느부갓네살이 또한 사람들에게 쫓겨서 7년 동안 들청초를 먹으며 손톱 발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손톱같이 되어서 그 살던 모든 것의 꿈과 그 해석과 그 돌아와서 다시 왕으로서 복귀한 모든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알리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전신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오늘 같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 사건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전국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 믿음은 임금에게 전달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임금은 왕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했고, 나온 후에도 그의 믿음을 다시 증명했고, 그는 전국에 조서를 내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승포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선포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반대가 되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신문에 못된 짓 한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다니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이 말씀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꼭 따라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리고 9장 19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하는 아뢰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와 우리는 이는 저와 우리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음이니이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포로요 종이요 노예로 살지만은 나와 이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군에 돌라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아뢰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저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은 바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에 가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저는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센지 사울 세계에서 죽은 후에도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기를 사모하여 얼마나 공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반열에 올라섰고 대선지자들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이 4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중에 들어가는 다니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니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여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